내가 오늘 본인을 보고 욕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마음속에서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나 봐. 대답을 해야지. 까딱까딱 하지 말고. 예, 맞습니다. 그치? 그냥 이거 살아서 내가 뭐 할까? 그치? 술 한잔 먹고 농약을 먹어버릴까? 술 한잔 먹고 그냥 위에서 뛰어내려야 될까? 술 한잔 먹고 차원도 뛰어들어가야 될까? 여기서 너무 억울한데 누구한테 까발 수도 없고. 뭔 말인지 알지? 미친 인생을 지금 20년을 산 건가? 18년을 산 건가? 예, 그 정도 살았습니다. 그치? 예. 미친 인생. 내가 우리가 이런 말 있지. 근데 우리가 유튜브 찍을 때, 겐친을 찍을 때 참 볼로 찍으면 안 되겠더라고. 물론 다 볼로 찍은 아니지만 예. 무슨 띠하고 무슨 띠는 안 맞더라. 그건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거든. 예. 당신은 여자를 잘 못 선택했어. 예, 인정합니다. 그치? 예. 여자를 잘 못 선택해놓고 결혼해서 아마 신혼여행 갔을 때부터 싸웠을 거야. 예.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여자가 집에서 편안하게 살림하고 그러면 남자가 밖에서 일을 잘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삶을 살아보지를 못했을 거야. 예, 맞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뭐 하나? 우리 와이프는 뭐 하나? 항상 그런, 해서 일을 가더라도 예. 마음에 놓이지 않는 일. 그 남자만 보면 우리 와이프가 환장했나 봐. 네, 맞습니다. 남자만 보면 한번 보고 웃으면은 그건 지 애인이 딱 돼야 돼. 그 꼬시는 제주도 참 가지각색이라고 그냥 딱 그거야. 어? 언변이 좋아요, 언변이. 그리고 좀 이쁘장하게 생겼죠. 네. 좀 널씬하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키도 크죠. 그렇게 네. 보여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했는데 불구하고. 결혼한 인식을 안 해요. 맞은가요? 예. 좀 더 그 대답해 좀 고맙고. 예. 그래가지고, 만나는 남자마다 지 남자네, 이거. 어쩌면 좋아. 응? 그러니까 나는 네가 무능력해서 나 돈 많은 남자하고 사귀는데 네가 보태준 거 있어? 딱 이거야. 적반하정이라고 그랬지. 예. 딱 그거야. 그리고, 잠자리를 본인이 가서 하긴 했다 치자. 딱 그 여자 와이프가 바람 피운 거를. 근데 네가 왜 어쩌라고? 딱 이거야. 너무 당신을 개무시했다 그래야 되지. 개무시한 거. 응? 예. 한번 물어보자. 그 개무시한 여자를 예. 왜 지금도 마음에서 못 놓고 있니? 어? 내가 이래서 아까 너한테 욕할 수도 있어 그 말이야. 예. 어? 내가 봤을 때 한두 번 바람 피운 것도 아니야, 그 여자가. 예. 그냥 네 아는 사람이든, 네가 모르는 사람이든, 예. 너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든 무조건 바람 피게 보여. 예. 돈을 받고 바람을 피우든, 그냥 몸을 그냥 가서 지 놀라고 바람을 피우든, 예. 어? 단대 가서 또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한 가정을 읽으면서 애기는 난 여자를 못 났다고 네가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냐, 마음속에서. 기다린다는 것보다는 딸을 기다리죠, 딸을. 솔직히. 근데 지금 와서는 제 딸이 맞나까지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지 엄마한테 간 후로 제가 알고 있는 딸이 완전히 아니거든요, 완전히. 그러면, 너도 바보가, 뭐가 바보냐면, 예. 일은 남자, 내 신랑 두고, 이 남자, 저 남자, 한두 번 바람 피운 거 아니지? 몇 번 피웠어요? 이게 네 번째 때 걸려서 이혼했죠. 네 번째? 예. 네가 좀 덜 봤구나. 아, 그래. 더 피웠거든. 그건 소소하게. 그러면은 네 딸이 예. 그냥 주지 말지 왜 줬어? 예, 제일 그게 후회스럽습니다 지금. 그럼 그런 엄마 앞에서 그 아이가 뭘 배운다고 시장 바구니 갖고 다니면서 내가 너가 돈 준 거 별로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 여자 아마 명품을 갖다가 몸에다 찍 감아야 될 걸. 예, 맞습니다. 그렇지? 예. 아니, 니는 월급이 300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예. 근데 명품 하나에 300만 원이야. 니가 감당이 되겠냐고. 안 되죠. 안 되지. 어? 남자만 보면 한장병 걸리는 년 같아. 남자만 보면. 근데 니가 아까 난 딸 때문에 그런다는데. 아니? 오기가 생겨. 어? 오기도 생기고. 머릿속에는 아니다는 거 알아.
전년이 아니란 거 아는데 네가 뭐가 부족했어? 어? 그 염을 마음속에서 이거 이만한 그 그걸 다 놓지 못하고 자르지 못하고 있는지 어? 정신 차려! 어? 그래서 2, 3년 바짝 돈 벌어서 그냥 친구인데 필리핀으로 갈까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가는 게 맞는 건지. 네가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애국을 떠난다 치자. 예. 네 마음에서 정리를 하고 떠나. 예. 그래야 네가 애국 가더라도. 예. 미안해 반말했어. 아, 예. 아까 내가 근데 욕은 별로 안 하네. 욕할 수도 있다 했는데. 예. 진짜 이거 동생 같지 않냐. 고맙습니다. 어? 이거 진짜 가서 패스기도 선찬을 열리냐 지금. 만약에 내 동생이 이걸 당하고 있다. 그럼 어느 누나가 그걸 보고 있겠니? 어? 머리 짓듯하고 오도오도 짓듯해가지고 너 한국 땅 잊지던 말을 하고 어? 하지. 그럼 걸려라도 상 걸리잖아. 미안해. 그럼 말 뺏기 말해서. 아니, 미안할 필요도 없어. 안 그래? 맞습니다. 어? 그냥 야 여자가 가슴 딱 어? 꺼내고 팬티 벗는데 어떤 남자가 안 덤벼들겠냐. 어? 그렇죠. 너무 해픈 여자. 어? 그냥 자기가 노력하는 하나도 없으면서 남자하고 잠자리 하면서 명품 뜯는 여자, 돈 뜯는 여자, 나는 그렇게밖에 안 느껴진다. 뭐 지금 와서는 맞는 말씀이세요. 그치? 예. 어? 네가 그런 여자, 뭐를 여보 내가 눈 감아줄게. 천만에 네가 눈 감아주는 게 아니라 네가 비굴하게 잡고 있었던 거야. 예. 알겠어? 맞습니다. 맞지? 예. 어? 좋은 여자 쎘어. 어? 예. 좋은 여자 쎘고 어쨌든 저렇든 이게 속궁합이 무서운 거야. 예. 내가 뻔히 그 걸린 줄 알면서 걸려도 산 걸레. 어?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정말 우리나라 이거 심각한 거야. 점을 보다 보면 심각한 거야. 어? 유부녀가 여기까지 났으면서 한 남자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저 남자 이 남자 다 만나가면서 지 줄기 다 줄기어 가면서 오히려 적방하자이라고 지 신랑 무시해 가면서 네가 나쁜 새끼야. 네가 바람 피웠었지 바람 피웠대. 네가 돈 못 벌어줬어. 내가 어, 내 몸 주고 돈 벌어오는데 네가 무슨 할 말 있니? 딱 이거야. 아닌가? 예, 맞습니다. 맞지? 예. 잊어. 네한테 돌아온다면 얘기 핑계 삼아 돈이 필요할 때나 너한테 연락하지. 그 여자가 네한테 같이 살자고 돌아올 일은 전혀 없어.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응? 그럼 잊으라고. 예. 응? 그리고 애국으로 가도 괜찮아. 애국이 1, 2년 마음 꼬박 마음 잡아서 가. 그만 울고 가슴속에서 그만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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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울려면 확실히 산에 가서 울어. 어? 억울해서 울고 분해서 울고. 어? 피참해서 울고 내 인생이 철학해서 울고 그냥 울려면 엉엉 울든지 차라리. 어? 지금 자네 같은 경우는 진짜 보이잖아. 법만 없다면 살은 몇 번 했을 것 같아. 네, 맞습니다. 그치? 예. 진짜 그 앞에서 불질르고 살을 낼까? 목을 졸라버릴까? 뭘 할까? 억울해서 너무 뿔해서. 예, 맞습니다. 나를 농락하고 갖고 놓은 그 애가 너무나도 어? 예. 남자 그거 있잖아. 이 남자 저 남자 대한민국 남자 다 맛보고 살란가 봐. 그리고도 남아. 어? 나한테는 가정이 또 보이거든. 네. 그 가정 읽으면 네. 이건 사랑이야. 사랑 아니야. 오기지. 응? 계좌는 아무리 내가 용서하고 용서해서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 해도 못 만들어. 알아들어? 예. 불쌍해. 응? 엉엉이 여기서 눈물이 맞고 고였는데 울지 못한 니도 불쌍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 자식 핑계야. 예. 알고 있지? 예. 응? 그냥 실컷은 내가 대신 울었으면 좋겠어. 엉엉 울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마음이 풀릴까? 안 풀려져. 어? 사실 제가 그런 거예요. 지금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이거 이혼 당하기 전 그런 것도 알긴 알았었는데 이거 혼자가 되니까 이제 뭐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잖아요. 일할 때도 식당에서 일을 하니까 근데 부부가 와서 애 하나 같이 챙겨서 먹는 거 보니까 예전에는 그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못하고 딸도 보고 싶고 솔직하게
딸 지금까지 4년 동안 법원에서 딱 10초 그저 그걸 가슴 후급하는 말을 해놓고 갔어요. 근데도 딸이 보고 싶은데 보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아니야. 그냥 한번 말한 피웠으면 한번 용서해줘라. 너도 잘한 거 없지 않냐. 딱딱하게 말 한마디 못해줬지 않냐. 그렇길 텐데 이 여자는 상습범으로 내 몸을 가정주부가 내 몸을 팔아서 명품이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명품에다가 치 감아가면서 그 남자한테 자고 싶다더니. 그러게요. 응? 하지 마. 알았지? 예. 그리고 그 여자는 밥 없이는 살아도 남자 없이는 못 산 여자야. 알고 있지? 예, 하지 마. 예. 응? 저도 그래서 그냥 다 잊고 있는데 잊을만 하면 건드니까요. 옆에서 계속. 그러니까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이야. 너 쉽게 안 놔줄 걸. 그러니까 네가 끊으라고. 어? 알아듣겠어? 예. 아까 내가 욕을 한단 말이 이 말이야. 못 잊어서 병신처럼 울고 있는 네 모습이 화가 났어. 나도 무당이지만 사람이라서. 나도 내 동생이 있어. 어? 내 남동생이 있다고. 내 남동생이 아까 그랬잖아. 내 남동생이 이럴 걸 당하면 가만히 있겠냐? 그렇죠. 어? 나도 칼 들고 쫓아가. 그녀 죽인다고. 응? 너네 가족 생각해서라도 일어나. 예, 알겠습니다. 애국으로 가.